제9대 은평구의회가 다음 주 의장단 구성을 위한 임시회를 엽니다. 당선 이후 첫 의정활동인데 의원 간 갈등 없이 순조롭게 의장단 구성을 완료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네, 관련 소식 손성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29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가 12일부터 나흘간 진행됩니다. 지난달 1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구의원들이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하는 겁니다. 이번 임시회에선 2년 동안 은평구의회 운영을 이끌어갈 전반기 의장단 구성이 이루어집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 등 또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원 구성을 위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의장단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됩니다.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 득표로 당선이 결정됩니다. 은평구의회 정당 구도는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9명으로 민주당이 과반이 넘습니다. 은평구의회는 그동안 다수당의 최다선 의원이거나 연장자 순으로 의장을 추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선인 기노만 의원을 전반기 의장 후보로 내세우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과반 의석이 넘었기 때문에, 의원이 넘었기 때문에 아마 의장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할 것 같고요. 또 부의장은 아마 국민의힘에서 하시지 않겠나 싶어요. 국민의힘이 부의장 자리를 가져갈 경우 역시 최다선 의원이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큰데 의원 9명 중 6명이 재선 또는 3선이어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의원들 사이에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의장단 조율을 하고 상임위원장도 조율을 해서 의장하면 부의장 이제 둘 중 하나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하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의장과 부의장은 양당이 하나씩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여야 갈등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둘씩 가져가려고 그러고 민주당에서 둘씩 가져가려고 그러고. 출범 후 첫 회기를 앞두고 있는 제9대 은평구의회. 의정활동을 원만하게 시작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상혜입니다.